네. 오늘 퇴근길은 또 어려운 거 공부하러 왔습니다. 아, 광로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님 나와 주셨는데요. 여쭤볼 게 많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미국하고 중국 사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그것 좀 해석 좀 부탁드리려고 하고. 오늘 1단계. 네, 오늘 1단계 합의했다고 하죠. 네. 그 얘기부터 좀 먼저 드릴까요? 네, 그러시죠. 1단계 합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보통 협상을 할 때 큰 이슈를 다루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슈를 쪼개 가지고 하는 방법인데 이게 이제 협상에서는 일명 살라미 전술, 살라미라고 하는 게 이제 이태리 소세지를 얘기하는데 얇게 썰어놓은 거죠, 그죠? 그렇죠. 아주 짜가지고 일부러 조금씩 해서 이제 이슈를 쪼개는 건데 네. 이게 이제 기술 패권 문제나 무슨 지재권 보호 문제 이런 게 다가오고 또 국내 산업 정책 문제를 건드리니까 이게 이제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 농산물 사주고 그 대신 관세 철회 부과할 것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추가된 관세를 낮추고 네. 하는 이렇게 이제 쉬운 이슈를 먼저 이제 타결한 단계. 그게 이제 1단계 합의가 되겠습니다. 그거 이번에 관세 철회한다는 건 그동안 미국이 관세하고 중국은 또 상계 관세해서 서로 이렇게 쌓아 올렸던 거 다 철회 이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얹어놨던 그 관세 그 친구만 내려놓는다는 거겠죠? 이제 정확하게 보면요 작년 7월부터 예. 중국산 제품 수입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계속 매겨오다가 처음에는 뭐 340억 달러 그다음에 이제 160억 달러 예. 그다음에 뭐 1160억 달러 이렇게 쭉 이제 커서 소비재까지 확대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가장 이제 그 주목되는 게 이번에 할 15일이 예정돼 있던 관세는 이제 애플 컴퓨터 저 스마트폰 소비재들 그다음에 예. 무슨 게임기 같은 소비재들도 다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관세 부과를 이제 안 하겠다. 미래 15일 건. 예예. 그다음에 작년 7월부터 매겼던 추가 관세 들. 그거는 예. 50% 정도 내리겠다 하는 것이. 관세율에서 50%를 추가 깎아주겠다? 관세를 부과를 50% 깎아주겠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까지 해서 만약에 25%가 총계됐다. 네. 그러면 그 추가 관세 중에 반을 내려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 블룸버그에서 보고된 게 이제 합의안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1차 합의안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보도 내용만 보고 제가 해석하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렇게 합의를 한 그건 결과고 말씀하신 대로 결과 그 관세를 내려진 건 결과고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서로 싸운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이미 숙제들이 있는 상태에서 싸우는 수단이 관세였으니까 싸우는 수단인 관세는 오케이 서로 멱살 한 번씩 잡았던 건 풀기로 하는데 뒤에 그동안 싸웠던 이유들 중에 뭔가 하나 풀려야 이제 이것 관세도 내릴 텐데 이번에 풀린 건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좀 사주는 그 이슈였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2단계, 3단계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건데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처음에는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서 중국산, 미국산 농산물을 좀 사주면 되지 않겠느냐. 예. 이제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작년 3월에 있던 GTE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파이 칩 사건을 계기로 해서 화웨이의 그 5G 그 문제 때문에 예. 아, 이게 기술 패권 경쟁인 게 드러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기술 패권은 중국이 국산화를 통해서 첨단 산업 국산화를 통해서 미국 기술에 따라오지 말게 해야 되는 것. 예. 이게 이제 중국 제조 2025에 따른 2025년까지 첨단 부품을 네. 70%를 국산화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이 안 되니까 민영 기업으로 안 되니까 국유 기업에 대해서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걸 육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이제 큰 중국의 계획이었고 산업 정책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지재권 보장 문제가 있는데 지식재산권은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서 샨자이라고 해서 중국은 아주 자유롭게 카피하고 옛날에 우리 것도 갖다 뺏겼지 않냐 네. 하는 식으로 이제 해왔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법제화를 해서 그러면 이 보장을 해달라고 이제 미국이 주장을 해왔고 안 뺏기는 거를 법에다 박아라. 법에다 박아서 실제로 그러면 우리 법제화를 왜 니들이 주장하냐라고 문제가 돼서 이제 그동안 서로 싸우던 건데.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싸울 일들이 계속 쌓여 있고 아무도 해결 안 되는 건데 아무것도 이번에 해결된 건 그런 것들은 아니고 그런 건 이제 전부 피해갔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협상의 모멘텀만 유지한 추후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한 네. 그냥 휴전 정도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미국산 농산물을 중국이 사주는 건 중국의 그 미국을 향한 무역 흑자액을 줄이는 그런 목적이었고 미국도 요청했던 거였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실제로 네. 트럼프의 제1 목표 함수는 내년 재선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어디가 이제 뭘 표를 줬냐면 미드웨스트 중서부 지방의 농민들 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하이오 같은 데나 펜실베이니아 같은 데 그 낙후된 제조업 노동자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표를 몽땅 얻어 가지고 그 스윙 스테이트라고 그러는 12개의 이제 민주당 표 또 공화당 갔다 왔다 중에서 10개를 얻어 가지고 이제 캐스팅 보트가 되던 주. 그래서 이제 그 왜냐면 위너 테이크스 올 방식이니까 선거인단 한 표만 더 가져가도 이제 아예 그 주 선거인단 모두를 가져오니까 그래서 이번에 했던 농산물 문제는 무역 적자 해소 중에서도 소위 말해서 미드웨스트하고 쓰리 아이 스테이트라 아이오와 일리노이 인디애나 네. 요 쓰리 아이 스테이트를 겨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지금 중국이 이제 전체 곡물 수입을 한 230억 달러 정도밖에 안 하는데 네. 미국산을 500억 달러를 수출을 해 수입을 해주겠다고 그러는 약속은 트럼프가 민감한 그 정치적인로 민감한 고주들 네. 고주들 표를 완전히 회복하는 목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 그 주에서는 농산물 만들어지면 중국에다가 안 팔았으면 다른 어딘데다가는 팔았을 텐데. 가장 이제 크죠. 왜냐하면 14억 2천만이니까요. 중국 인구가. 예. 14억 2천만은 한국 인구 5천만의 28배고요. 웬만큼 중국에서 수요하지 않으면 못 파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대체국으로 브라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소이빈 같은 경우. 알겠어요. 그럼 중국이 사준다고 하면 좀 더 안정적인 수요처가 안정적인 생기니까 확보하는 거죠. 농사를 더 지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격도 탄탄하게 네. 유지될 거고. 그래서 그럼 세계 어딘가에서는 콩을 좀 농사를 덜 지어야 되는 곳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이 그동안 이제 어부지리로 이제 이득을 얻었다가 그랬다가 브라질 거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군요. 근본적으로는 미국은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러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그동안 곽 교수님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말씀하신 이런저런 첨단 기술을 중국이 따라잡으려고 하니 그걸 견제해야 되고 그동안 그런 따라잡는 수단이었던 지적재산권 무시하는 경향도 그래서 좀 막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동의하십니까? 이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딱 집권을 하면서 누구를 백악관의 참모로 경제 참모로 임명을 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핏 나바로라고 하는 백악관 무역 제조업 국장 이분이 교수 출신이신데 캘리포니아 대학에 이 양반이 쓴 책이 Death by China 중국에 의한 미국의 죽음이거든요. 일자리도 뺏어가고 예. 그다음에 값싼 수입품을 통해서 미국 산업을 죽이는 그런 나라가 중국이다. 수출을 많이 하게 되면 수입받아 수입하면 달러는 어디로 가냐면 글로 가거든요. 예. 그럼 달러라는 것이 그냥 달러를 움켜쥐는 것도 있지만 주로 이제 국채 형태로 보고가 되니까 미국이 새로 발행하는 트레저리 빌이나 트레저리 본드의 그 최고 수요처가 중국이 되면 금융정책에서 이걸 꽉 움켜쥐고 있으니까 여차 한번 팔아버리면 이제 확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떨어지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되잖아요. 네.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이제 저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견제가 심히 있었죠. 그걸 일단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네. 이제 통상 전문가시니까 저는 궁금했던 걸 한 마디 좀 여쭙고 싶은데 양국 간에 이렇게 막 관세를 한쪽에서 높이고 싶다고 높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전체적으로 관세는 가능하면 없애고 마음대로 관세를 올리면 나머지는 다 이게 보복을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자는 컨센서스인데 그냥 미국이니까 일단 깨기 시작한 겁니까? 그런 것보다도 패권이 중요해. 이런 느낌이 미국의 있어요? 입장에서 보면 때릴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이제 전 세계 달러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키 커런시, 기축 통화가 되니까 예. 언제든지 박아서 무역 수지 적자를 메꿀 수 있어요. 달러 발행하면 되니까요. 왜냐면 네. 전 세계 은행 중앙은행들이 달러 리저브를 갖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보다 소비가 많아도 되는 경제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축통화국의 특권이죠. 그거죠. 그러니까 이거 세니어리지 게인스라고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네. 건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미국은 구체적으로 왜 중국한테 저렇게 하느냐 네. 하는 것은 어차피 패권인 것 같아요.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다? 큰 나라가.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까지 잘 누리던 패권 국가의 지위인데 특히 80년대 후반에 러시아 구소련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제 압도적인 1위 국가로 지휘를 했는데 이제 중국이 자꾸 치고 나오니까 특히 이게 이제 통상 문제는 잘 보면 정치 문제, 국제 관계 문제랑 긴밀히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이제 아까 얘기한 중국 대만 해협의 뭐 통행 자유 통행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뭉쳐서 만약에 이것이 하면은 소위 말해서 피벗 투 아시아라고 그러는 지난번에 오바마 시절부터 이제 중동 문제는 어차피 해결이 됐고 이제 관심을 한국 저 동아시아로 돌려야 되는데 이 동아시아에 돌리는데 가장 큰 그것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먼저 건 싸움이고 중국은 대응을 해왔는데 지난 한 1년 반쯤 이제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스코어로 보면 누가 좀 더 게임의 주도권은 원래 미국이 잡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대응을 잘했다면 특히 미국이 얻은 게 별로 없다면 그건 사실상 중국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해본다면 어디가 좀 앞서고 있어요? 선수 잡은 미국이 앞서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승기는 이제 미국이 잡았죠. 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협상력은 뭐 역시 적자국이니까 중국한테 있었죠. 그런데 이제 결국 보면 중국도 타격을 입었지만 미국도 그렇지 못지않은 타격을 입었거든요. 특히 보면 이 금융시장의 그 불확실성 보통 얘기하잖아요. 네. 그 불확실성의 존재라는 게 소위 말해서 투자를 꺼려하는 거니까 신규 투자가 없으면 일자리가 없어요. 이제까지는 뭐 남을 찍어 눌러가지고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그래서 실물 경제 타격 때문에 결국은 루스 루스 게임이 된 것 같아요. 서로 잃었다. 서로 뭐 상 윈윈 반대 예, 그런 게임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은 그것 때문에 경기 안 좋아졌고 지금 뭐 6%도 간신히 이번 3분기 보니까 6%에서 이제까지 개국 이래 처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은 뭘 잃었을까요? 미국은 소위 말해서 이제까지 잃은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바이파티즌 이슈가 되니까 양당 모두가 이제 찬성하는 이슈가 되니까 이걸로 휘둘러서 그동안 해왔는데 네. 이제 서서히 실물 경제에서 타격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나 홀로 성장해서 선진국 측으로 막 2.6, 3%까지 성장했던 미국이 서서히 보이는데 하필이면 내년이 대선이잖아요. 경제 성과로 자랑하려고 할 때 경제가 이제 주저앉기 시작한 조짐을 보이니까 첫 번째는 FRB 그 파월 의장 조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국하는 이런 형태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올해는 이렇게 넘어가고 나면 내년에 이 이슈는 어떻게 풀릴 걸로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일단 패권 문제는 쉽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고요. 파워 문제지 무슨 경제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차피 그렇다면 트럼프가 대선까지는 이걸 쭉 끌고 나가서 이번 오늘처럼 보여준 걸로 해서 아주 가시적인 몇 가지는 보여줄 것 같고요. 농산물 수입 더 한답니다. 더 하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관세율, 저 금융 서비스 이번에 네. 이제 특징적인 것은 1차 합의에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을 얘기했더라고요. 금융 서비스 확실히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금융 서비스 은행 시장을 개방하는 거나 이런 건 굉장히 큰 이슈란 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상해 지수도 이제 그 A 상해 지수하고 B 상해 지수에서 A는 국내만 그다음 B는 이제 해외 투자도 같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통째로 풀어버리면 소위 말해서 금융 패권을 내주면 이건 가는 거거든요. 이제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상징적으로 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미국은 잃은 건 별로 없네요, 정말. 그렇죠. 뭐 어차피 네. 처음부터 카드는 본인이 만들어낸 네. 카드니까. 맞습니다. 아 조금 뭐 있다고 하면 보복 관세로 이제 중국이 1,350억 달러 수출 하중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뭐 매기고 있는 게 있으니 25% 추가 관세를 매겨서 자동차 같은 경우 미국 자동차나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네. 그렇게 했고 그 몇 가지 그 전에는 있죠. 랍스터 같은 경우 한번 보면요. 메인주가 이제 랍스터에 가장 큰 수출하는 데거든요. 네. 근데 메인주하고 캐나다는 붙어 있잖아요. 그럼 메인주에서 잡힌 거는 미국산 랍스터인데 네. 캐나다로 슬쩍 걔들은 국경이 없으니까 넘겨주고 그러면 이제 캐나다산이 되는데 미국산 캐나다산 랍스터는
관세율을 낮추고 미국산에는 네. 보복 관세를 올려버렸으니 이게 어디서 잡히냐에 따라서 그런 랍스타만 중국 가는 길에 좀 멀미 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지적재산권이나 무슨 저 패권의 문제는 잘 안 풀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면 두 나라 관계는 잘 안 풀릴 거라는 뜻인데. 원래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봐도 패권 경쟁으로 하게 되면 네. 이게 쉽게 그렇게 누가 양보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주계장막이라고 해서 풀어서 되게 78년에 개혁개방이고 세계시장에 진출한 게 91년에 남순강화라고 해서 처음으로 나와서 20년 만에 아주 그냥 빠른 속도로 큰 네. 게 중국이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규모 자체가 워낙 커서 빠른 속도 플러스 규모를 곱해버리면 엄청나게 빠른 걸로 큰 네. 그런 상황이란 예.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죠. 그리고 이제 자유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하고 달라서 집단 지도체제라고 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 패권자의 행태를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100년 전에 왜 원세계 위안스카이라고 그러는 그 우리 저 대한제국 시절에 네. 와서 예. 26살짜리가 그냥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대신들 그냥 야단치고 그랬던 기억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통일됐을 땐 그런 패권적인 행태 때문에 지금 미국은 상당히 위협도 느끼고 사실 우리도 위협 느끼고 있는 거 그렇죠.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그걸 통해서 미국이 얻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금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인 이론으로 보면 상품시장은 이게 뭐 공장을 뜯어 옮기는 건 더욱더 어렵고 네. 상품시장은 이게 실어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정 속도가 느리다 그래요. 금융은 단추 하나나 프로그램 하나로 해서 몇억 달러씩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완전히 경제를 주저앉을 수 있는 건 금융시장 개방이거든요. 금융시장을 개방하면 미국이 중국을 주저앉힐 수 있다? 가능하죠.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주저앉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막 결제 시스템 하나 가지고 이제 미국 거, 스카이프가 미국 거니까 네.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하는데 만약에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미국의 주권이나 자본이 어느 시점에서 탁 들어갔다가 미중 관계가 안 좋아서 환율 조작국이라는 지난번 8월에 있었던 것처럼 예. 그렇게 하면 이 투자 자금들이 빼오게 돼 있어요. 빠져나간다. 그렇죠. 빼오면 그대로 주저앉는 게 바로 중국 경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개방을 한다는 것 특히 이제 무슨 파생상품 시장이라든지 증시 같은 거 개방은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개방됐으니까 들어가서 투자를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빠져나올 때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죠. 빠져나올 때는 달러를 들고 나와야 되니까 그때 외환시장에서 달러가 충분하지 않으면 위안화 환율이 급등하면서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런데 이제 워낙 1조 달러 이상의 리저브를 갖고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쌓아놨던 달러 리저브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에서. 그렇게 해서 갑자기 굉장히 빠져나오면 이제 위험해지죠. 그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서 위험해진다. IMF 외환 얘기 97년대처럼 어느 날 갑자기 봤더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230억 달러라고 자랑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과용 보니까 20억 달러밖에 안 돼가지고 막 주저앉듯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 물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혼란스럽게 만들 수는 있겠으나 그쯤 되면 이제 서로 싸우자는 거니까. 붙자는 거죠. 예. 그럼 네.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는 외환 보유액 소진 안 하고 그냥 환율의 상승을 용인하든가 아니면 뭐 외환시장 잠깐 셧다운 하겠다라든가 뭐 다양하게 대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궁금한 건 우리나라도 이제 금융시장이 거의 개방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도 뭐 자유로운 24시간 환율 거래는 안 되는 바람에 선진국 증시에는 안 넣어주고 있기는 한데 개방하는 게 그렇게 리스키하다면 우리도 얼른 닫아야 되는 것이고 근데 개방하는 게 또 좋은 점도 있으니까 우리도 좀 개방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중국 시장은 개방한다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좋은 게 있을 거고 그럴 텐데 미국은 굳이 그걸 원하는 이유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중국도 굳이 기피하는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달러 패권이라는 예. 게 있거든요. 이제 달러 패권의 실체를 보면 미국의 이제 리딩 뱅크라는 것이 대부분 달러 번드 달러 채권을 발행을 하는 형태란 네. 말이죠. 예. 이제 그렇게 돼서 만약에 위안화가 국제 뭐 지금도 위안화 국제화는 하지만 섬짓하는 게 잘못하면 자본거래조에다가 확 빠져나갈까 봐 멈칫하고 있는 게 네네. 중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금융시장 개방에 대해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가서 중국이 이걸 달러화 시켜버리면 그럼 중국 위안화는 소위 말해서
비클 커런시로서의 키 커런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투자 자금은 달러로 위주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국 투자 자본에 대한 뭐 환율 조작국 지정하던 거 이건 이제 빠져 나와야 되니까 네. 그런 규제가 상당히 아마 이게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 뭐 중국 특색의 시장 경제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시장 경제를 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이제 금융 자본 거래 자유화죠.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계속 그러면 또 이제 다른 이슈를 가지고 또 협상하다가 틀어지기도 하고 가끔 이렇게 합의해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럴 것이다. 트럼프의 내년에 재선을 향한 선거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가능하면 그럼 중국으로부터 이렇게 이번처럼 농산물 수입을 좀 늘린다는 식으로 얻어내는 게 트럼프의 목적이겠네요. 마지막까지 뭐 금융시장 개방이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약속 이런 걸 법제화하는 것까지는 중국이 용인 안 할 것 그러니까 같다는 이제 말씀이시니까. 트럼프의 제일 목표 함수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재선되는 것. 내년 대선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트럼프의 정강정책이 뭐냐면 바로 미드웨스트에 있는 일자리 잃은 백인 노동자들 그룹 그다음에 이제 농민들 예. 요 사람들 표가 이제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번에 탄핵 소추가 됐는데도 트럼프의 그 지지자들의 결집 효과가 나타나서 정치연금액이 10배가 늘었답니다. 그러니까처럼 이 사람들은 이제 똘똘 뭉치는 소위 말해서 하층 쪽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요게 맞추는 어떤 것도 실적 있는 것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이에도 뭔가 통상 이슈라고 해야 되나요? 미국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을 좀 늘리자는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건 어렵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미국의 스타일로 봐서는 또 통상과 관련한 압박을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건 어떻게 뭐니 뭐니 해도 이 트럼프 하면 옛날에 왜 그 저 클린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것처럼 예, 예. 그것처럼 제1이 경제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분명히 이제 무역 이번에 이제 사실 1조 원 정도에서 5조 원을 요구하는 건 이건 터무니없다고 보통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은 역시 이제 2조 원 정도인데 8조 원을 해서 4배를 요구했단 말이죠. 근데 방위비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있고 그다음에 일본 독일 순서로 해서 우리가 선례가 돼버리니까 아예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주둔 비용을 일본한테도 높이 받고 그다음에 독일한테도 높이 받으려면 1, 2, 3 국가니까. 우리가 이제 시범 케이스이자 샘플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런 예. 측면에서 보면 그러면 우리가 5조 원을 직접 줄 수 있느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분명히 지금 자동차니 몇가지가 결려 있기 때문에 트럼프 책상에 네. 그리고 무역 쪽이나 통상 쪽의 압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카드로 쥐고 있을 갖고 것이고 있겠죠. 그게 잘 끝나면 가장 큰 카드가 자동차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추가로 물리느냐의 문제죠. 엄청나죠. 우리나라 1위의 수출 금액이 자동차. 우리 입장에서는 분담금으로 뜯기나 자동차 수출 못하는 걸로 뜯기나 결국은 뭐 항목이 다르지 뭐가 더 큰 건지 계산해야 되겠네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한국이 어차피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면 무시할 수는 없는데 요구를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선례가 되는 그 협상이 우리 방위비 분담 협상이 예, 예.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필리핀에서는 필리핀이 이제 수빅만에 있는 해군 기지가 있었는데 그게 예. 제일 먼저였는데 수빅만을 풀어버려 가지고 해군 기지에서 해제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1위가 돼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돼 있죠. 지금. 그 순서 좀 뒤로 옮길 수는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가 제일 국회역 맺은 순서대로 하는 아 그래 뭐 그럼 우리가 협상 안 해주면 예. 안 해주면이라고 한 표현이 아무튼 합의가 한미 간에 안 되면 일본 혹은 유럽 이쪽으로는 다음 협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기준 자체를 협상에서는 이제 객관적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이제 소위 말해서 협상에서 공평성 인식이라고 네. 하는 것이 실제로 합리성보다 더 중요하게 좌우되는 게 공평성 인식이에요. 나도 나만 손해 봐서는 안 된다. 네. 같이 공평하게 이득을 찾자라는 게 협상에서 중요한 기준인데 그렇다면 공평성 기준을 뭘 세워서 우리가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한국이 1조 원은 일본의 2조 원보다 작은 것이 아니다. 그런 논리. 예를 들면
일본은 우리 4만 7천 달러 정도 되고 우리는 이제 3만 2천 밖에 안 되는데 네. 1인당 그러면 방위비는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럼 우리는 15달러. 일본은 10달러. 그럼 독일은 7달러.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방위비로서 그렇게 낮게 지출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뭐 어떤 이런 기준을 세워서 접근을 하는 것이 선례를 피하면서 뭐가 좋을 방법은 아닌가. 보통 그런 거 협상하면 서로 말싸움인데요. 그죠? 우리가 방위비 분담 하나도 안 해야 된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나름의 논리는 있을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대등하게 서로 말싸움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미국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미국이 오케이 해줘야 거기에 사인이 되는 거라서 아 논리를 개발한다는 게 얼마나 이번 이슈에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하고 협상을 해보면 네. 어떤 이런 클리어한 논리가 있으면 네. 미국 사람들은 상당히 솔직하고 그 논리에 따라서 객관적인 논리만 있으면 또 수긍을 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상황은 안 좋지만 음흠.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당시에 예외 없는 관세화 네. 쌀도 관세화 할 뻔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주장한 것은 쌀은 이건 우리 주식으로서 네. 적어도 농민들 농가 경제는 선진국이 아니다. 음흠. 예를 들면 미국은 192헥타를 평균 농가가 갖고 있는 대농장을 유지하지만 우리는 그 당시 1.2헥타였었거든요. 예. 그럼 생계형 농가였기 때문에 쌀 관세화를 시켜서 이걸 하버리면 그냥 우리는 쓰러진다. 네. 나는 객관적인 논리를 USTR 가서 주장을 실제로 했습니다. 그게 먹혀서 예외 없는 관세와의 예외를 받는 게 우리 쌀 미국하고 협상해서 쌀이거든요. 그런 예외가 있듯이 기본적으로 클리어한 논리 또 설득력 이런 것이 어떤 그 어떤 이제 선례가 된다는 그런 불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 미국의 요구를 좀 그럼 거꾸로 받아들여주고 그 대신 자동차 관세에서 좀 빼달라?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카드는? 너무 잃는 게 많죠.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는 거의 면세를 왜냐하면 우리가 작년에 한미 FTA 재협상을 하면서 네. 미국산 자동차 그 미국 인증 기준으로 들어온 안전 기준으로 들어온 것도 원래 회사당 2만 5천 대를 5만 대로 늘려줬고 네. 그다음에 우리 그저 미국인이 그렇게 보호하려고 했던 픽업 트럭 그것도 열어줬죠? 20년 연결했잖아요. 네. 연기해 줬잖아요. 그렇게 이제 이미 해줬기 때문에 자동차는 거의 면세인데 우리는 면제인데 네. 이거를 또 거의 면제된 걸 또 이걸 걸어서 또 면제를 유지해 주세요 네. 해야 되는 거니까 이미 예, 좀 우리가 무리한 협상 전략 같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면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우리도 뭐 하나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들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하겠는데 방위비 분담금을 좀 올려주는 걸로 한다면 우리는 좀 반대급부로 얻어내는 카드가 있어야 서로 그게 교환이 되지. 미국은 올려라 우리는 내려라 그럼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내려라 하다가 계속 뭔가 카드가 교환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우리가 미국한테 영향력을 줄 만한 그런 이슈가 없단 말이죠. 우리가 미국한테 1년에 한 17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데 네. 그중에서 대부분이 어디서 나냐면 자동차에서 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건 하나 좀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한 가지 뭐 미국한테 이제 얘기할 게 있다면 네. 예를 들어서 평택기지 같은 경우 거의 90%를 우리가 지어줬잖아요. 네. 그걸 방위비에 포함해달라. 그 명분으로 그렇게 해서 자꾸 논리를 쌓아가서 네. 설레도 실제로 부담액은 한국이 상당히 크게 했다고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하고 협상할 때도 뭔가 좀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실리도 좀 찾고 하는 그런 논리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협상팀은 그게 최선일 텐데 자꾸 불안하게 생각돼서 여쭤보는 이유는 미국이 그런 논리가 아 그런 논리가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미안하다 한국. 그러고 돌아가려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는 아닐 것 같고. 그건 아니죠. 이미 얼마를 받아야 되겠다라든가 아니면 트럼프의 스타일로 봐서는 이 카드로 자꾸 압박을 하고 다른 걸 받고 싶은 게 있는 거거나 한국으로부터 이제 그렇기 때문에 푸시를 하는 거라서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논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 상황이 극복될 것 같지는 않아서 그거를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을 끝까지 못 주겠습니다 하면 뭔가 미국이 원하는 다른 걸 줘야 되고 방위비 분담금을 만약 올려준다면 우리도 그럼 미국이 원하는 걸 해줄 테니 이걸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는 뭔가 다른 카드가 좀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걸 벌써 어떻게 오픈합니까? 라고 이 프로한테 묻는다면 그거는 제가 너무 먼저 넘겨 짚었습니다 라는 거겠지만 뭔가 상상을 하자면 그런 건 혹시 없을까 싶어서요. 그게 뭔가 변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제 상상이지만 그러면 일본과 유럽에 대한 관세 부과는 하시고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자동차 그 대신 한국은 좀 열어주시오. 그 대신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좀 더 내겠습니다 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 차들은 더 잘 팔릴 거 아니겠어요? 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런 카드 같은 거라도 뭐 좀 주고받을 게 없나 싶어서요. 실제로 대화는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되게 부부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싸우는 이슈는 왜 양말을 제대로 안 벗어놨냐 이거 가지고 싸우지만 두 사람 사이에 서로 주고받기를 원하는 건 양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있는 것처럼 한미 간에도 그런 게 혹시 있나 싶어서요. 이게 네. 협상을 지금 잘 짚으셨는데 원래 협상에서 양국 간에서 그 이슈로 사실 붙지만 네. 그 뒤에 깔려 있는 게 더 많거든요. 그거죠. 이제 예. 바로 이제 그걸 이용하면 하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다섯 배잖 말이에요. 다섯 배 5조 원이니까. 네. 근데 그 미국 내에서도 이건 동맹을 죽이는 행동이다. 나토 죽이듯이. 네. 그래서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계속 집권을 하게 되면 나토 탈퇴까지도 고려해서 유럽 자체 방위까지도 네. 미국을 빼고 이런 얘기까지도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이 글쎄요. 이게 우리가 5조 원을 다 요구하는 건 아닌데 트럼프는 이제 소위 말해서 The Art of the Deal이라고 해서 협상의 기술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굉장히 협상에 강한 자부심이 있단 말이죠. 예. 또 협상에서 제1원칙은 Initial Offer은 Aggressive하게 내라. 음흠. 최초 제안은 아주 공격적으로 내라는 네. 게 이제 제1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거 양보해주면서 자기 카드가 생기니까. 양보하시더라도 기본 앵커 포인트 자체가 이제 네. 기준점 자체가 있으니까 높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라는 그 원칙이고 라고 생각되고 네. 그다음 미국 내에서도 이건 무리한 것이다. 특히 한국이 동안 지출한 게 많은데 그런 거니까 기본적으로 저 미국 내 여론이나 특히 군 쪽에 있는 예. 여론이나 동맹을 중시하는 제안파 동원을 하면 그렇게 무리한 협상 결과는 안 가져올 수도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제 희망입니다. 그러게요. 참 어려운 숙제가 있네요. 요즘 이 문제 말고 통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뉴스를 워낙 중국 미국 뉴스만 보고 있고 또 한국 미국 사이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만 있다 보니까 뭐 좀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간과하고 있는 다른 이슈들은 혹시 없습니까? 브렉시트 이번에 총선 영국에서 의외로 이제 총선 땡겼는데 네. 존슨 쪽이 보수당이 아주 압승을 해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은 없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자체로 딜을 할 수 있는 브렉시트가 이제 제대로 된 협상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만큼 안정성이 있는 거죠. 지금은 보수당이 이겼으면 보수당의 의견은 뭐예요? 보수당의 의견은 이제 브렉시트를 제 절차를 밟아서 가자. 노딜 브렉시트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짚을 거 짚고, 짚고 안전망 다 만들고 나서 가자. 예. 특히 이제 아일랜드하고 북아일랜드 문제냐, 네. 그 예, 국경 예. 문제. 예. 그거 이제 그것도 제대로 한번 하고 가자. 그 국경 문제가 뭔가 대안이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원 문제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못했어라고 하는 이렇게 하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하드도 아니고 브렉시트도 하면서 이게 다 조건을 갖출 만한 아이디어가 존재는 하냐는 질문이에요. 북아일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영국령 북아일랜드인데 예. 웨일즈 뭐 스코틀랜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북아일랜드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거기 이제까지 자유롭게 소통되고 있던 같은 EU 국가였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거를 막는 형태가 그렇죠. 되니까. 하나는 여전히 유럽에 남아 있고 북아일랜드는 유럽에서 탈퇴하니까. 근데 아일랜드 섬에 있다. 섬에 말이죠. 있으니까. 그래서 예. 이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브렉시트를 하느냐. 그러니까 브렉시트를 하면 그 사이에는 국경선이 반드시 하드보더가 되는 건데. 하드보더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드보드 안 만들려면 브렉시트 안 해야 되는 말, 방법 말고는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딴 방법을 지금 뭔가 모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국경은 없지만 그러니까 그게 너희들 상상하는 대로 다 이뤄줄 테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는지 답을 갖고 와봐라 해도 그거 뭐 외계인을 고문해서 새로운 안을 만들지 않으면 이제 소위 말해서 다시 옛날처럼 네. 멕시코처럼 트럼프가 장벽을 쌓아가지고 북아일랜드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면 그게 하드보더니까 그거는 아일랜드 문제 때문에 못하는 거고 하드보더를 안 하면 너는 탈퇴하고 너는 탈퇴 안 하는 이 상황은 안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잘 풀어낸 후에 브렉시트를 하자라고 하는 그 명제가 말이 되는 명제인가?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가능성은 높아졌고요. 왜냐하면 이제 보수당에 이겨서 예. 합승을 해서 뭔가 솔루션이 나올 가능성이 뭐 높아졌다. 제 경험에 보면 이 협상을 하다가 이제 궁하잖아요. 그러면 궁직통이라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나와요. 제 경험에 본데 이제 그 네, 새로운 네. 아이디어가 뭔가. 근데 제가 이제 뭐 제3국의 입장에서 통상에서 그게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니까 네. 이게 해보시오 뭐 이런 안은 제가 없고요.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은 커졌죠. 그래서 맞아. 그래서 영국에서도 국경선을 그 아일랜드 섬 안에다가 하지 말고 바깥에 바다에다 그냥 만들고 이게 우리 국경이라고 생각하고 하드보더라고 생각하자는 뭐 그런 얘기도 그 북해가 상당히 그 물살이 센 데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저 참 저런 생각까지 나오는 거 보니까 답이 없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마지막 질문으로 이게 참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점점 더 우리는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간혹 자꾸 나오고 있어서요. 그거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까지 이제 우리의 대세가 안미 경중이었었잖아요, 그죠? 예. 안보는 미국에 의존, 경제는 중국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슈 분리가 됐을 때는 가능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통상으로 넘어가면 이게 안보하고 경제가 같이 물고 들어가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중국한테 안보를 의지한다? 그건 뭐 아시다시피 시스템도 다르고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중국 의존에서 벗어난다? 그건 한계가 있죠. 단기적으로는. 경제에 충격도 각오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의존율이 예. 높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서희의 강동육주 반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때 서희의 강동육주는 중국의 정권 체제가 바뀌었던 그런 거를 이용했는데 지금 체제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있고. 영국 브렉시트 욕할 게 아니네요. 우리도 그렇죠. 똑같은 숙제인데.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또 필요시 경제하고 안보를 분리해서 대응할 수 있느냐. 알겠어요. 그 방법이 앞으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교수님께 주십사 하면 뭐 그거는 뭐 그냥 거저 먹겠다는 거니까 그건 좀 빼고요. 그럼 아무튼 우리는 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전제하에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이거는 좀 안 현명한 상황 아닌가 저거 좀 걱정되는데 라는 혹시 그런 부분은 없으세요? 이제 사드 같은 경우인데요. 사드 배치할 때 처음부터 네. 중국 눈치 보지 말고 사드는 우리의 대북 방어용으로 한다. 그다음에 이것은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규정을 해서 처음부터 지정을 했으면 됐는데 처음에는 안 할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배치를 해버리니까 중국이 화나가지고 여기저기서 다 욕먹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중국을 한국을 겨냥해서 2,000km짜리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레이더 그거를. 그러면 그때 접근을 잘못해서 이게 처음에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렇게 된 것처럼 네. 이거를 뺄 때도 그렇다면 잘 해서 전부 밑에서부터 빼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대해서는 어떤 안전망 그다음에 일치되는 것 네. 그다음에 중국이 그렇다고 한국 안보를 지켜줄 건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한 어떤 대처 일관성 있는 대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소국으로서 힘들긴 하지만 입장을 분명히 하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사드 그 경험을 통해 볼 때 어느 쪽이든 베스트는 아닐 텐데 그렇죠.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저울질 해야 되니까 그러나 모호한 태도는 워스트다. 지금 우리 사드 경험이 바로 그런 거죠. 참 어렵네요, 그렇죠? 네.
또 평소에 늘 통상에 좀 안 벌어놓겨서 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아, 네, 에,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서 JSP님께서 교수님 자주 나와 달라고. 교수님하고 저희가 자주 통화도 드리고 하면서 어떤 거 좀 더 공부하고 배울 게 있습니까? 거꾸로 여쭤보고 이런 거 좀 배울 게 있습니다 하면 또 그때 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지작거리고 있는 볼펜은 예, 스타벅스 볼펜이고요. 자, 오늘 금요일 저녁 퇴근길 페이지 2 이쯤에서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퇴근도 하고 집에 가셔야 되니까요. 혹시 오늘 뭐 더 좀 이 얘기는 해주고 싶은 것은 다 하셨죠? 어느 정도? 네, 다 했고요. 네. 오늘 저 새로운 앵커를 만나니까 좋네요. 새로운 다르죠. 접근법에서. 네. 각각 뭐 질문들도 좀 네, 다른 거고. 다릅니다. 네. 아주 산뜻한 좋은 학습 기회였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공부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죠. 자, 퇴근길 페이지 톤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쉬시고 또 월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광로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